되게 좀 부담감이 많았었어요. 제 경기력도 이제 마음에 안 들었고, MSI 때부터 더 약간 좀 그렇게 됐고, 좀, 그래서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어떤 방법이 없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맞아. 그냥, 달려왔는데, 좀 대표님께서, 이거 마스크 쓰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선수는 괜찮아요. 저는 해야 돼요. 아, 네. Hey guys, this is Ash, you king of Horizon Esports. This interview has been brought to you by Secret Lab. And I'm joined by Ghost of Damwon Gia. After they defeat Gen.G on a 2-0 match goal on the 2021 LCK Summer Spli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Gen.G의 8승 연승을 저지하셨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소감도 여쭤봐야 될것 같네요. 오늘 일단 1등 팀이라서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경기였는데, 네. 이겨서 기쁘고, 또 오랜만에 이겨서 더 기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젠지가 사실은 좀 파죽지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 보였고, 다문기와는 반대로 아쉽게 전 농심 경기를 졌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각오로 들어갔던 것 같나요? 어떤 각오로 들어가기보다는 저희 네. 팀은 일단 기본 기량 자체는 다 뛰어난 선수들이라서, 이제 바텀만 좀 경기력이 나오면은, 뭐, 네네. 젠지, 원래도 뭐, 이기고 지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충분히 이길 수 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이야기로 잠깐 하자면은, 이제 고스트 선수가 롤드컵 스킨을 끼고 네. 지인을 하셨어요. 네. 네. 자신이 만든 스킨을 끼는 건 어떤 기분인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좀 신기하고 색다른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LCK를 이제 볼때 다른 선수들이 진을 요새 좀 자주 쓰는데 네. 담원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약간 아,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약간 지금 섭섭하네. 에어티를. 네. 네, 담원진이 다른 진 스킨에 비해서 가지지 않은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근 스킨인 만큼 이제 딱 새로 나온 스킨인 느낌이 나고. 뭐예요, 그게? 새로 나왔으니까 새로 나온 스킨 네. 같아. 아, 그리고 네. 최신의 뭐 그런 네. 되게 공들여서 만들어주신 게 보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솔랭에서는 이제 다들 잘 사용하시는데, 네. 이게 왜 대회 때안 사용하시는데, 아, 그게 근데 또 가장 좀 의문이에요. 최근 이제 또 담원 선수들도 같이 뛰는 리그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느낌이 애매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또 니달리 스킨은 잘 어, 노 쓰더라고요. 코멘트. 아, 근데 나 이거 궁금했어요. 베리 선수는 왜 레오나 스킨 안 쓴대요? 아, 건희 형은 이제 자기가 스킨을 정해놔요, 하나씩 캠프씩. 그래서 이제 그 스킨을 안 끼면은 조금 경기력에 좀 약간 본인만의 그런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원래 사용하던 스킨을 사용하고 베리 선수 스킨도 되게 공들여 맞는 걸로 있습니다. 아는데, 그 네. 특정 뭐 캐릭터를 닮으셨다거나, 그런데 안 끼는 거 보니까 조금 신기하긴 네, 하더라고요. 저희 팀원들도 이거 왜안 끼냐, 이거. 네. 형 스킨인데 왜 형이 안 끼냐, 그랬더니. 네, 경기력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경기 이야기로 돌아가서, 진짜 젠지가 요즘 뭐 전라인 캐리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팀인데, 담원이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트 선수는 오늘 담원의 경기력을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오늘 경기가 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승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잘 챙기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네,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승리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부분이 좀 괜찮다고 느꼈고, 어느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느꼈나요? 제가 그 교전 방향에 있어서 이제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적팀이 포킹 바로스가 있어서 좀 막기 전에 바로 싸웠으면 좀 많이 편하게 싸웠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조금 경기하면서 좀 늦게 알아가지고, 약간 좀 처음에 이제 몇번 이제 사고 나고, 그 다음에 이겨가지고, 좀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간에서는 담원이 기억을 되찾았다 이런 말을 하던데, 뭐 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아직은 잘 네. 모르겠고, 예. 근데 이제 제 경기력이랑 이제 제 경기력이 조금 더 올라온다면은 이제 충분히 그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스트 선수가 보이스컴에서
바로 아야 그냥 쉬하지 마. 소리 같은 말. 칸 선수한테 아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칸 선수가 네. 아 미안할 필요 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던 게 네. 이제 보이스콤으로 나갔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네. 그 진 붕을 열었는데 네. 적팀이 이렇게 진짜 다 뭉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못 맞출 수가 없는 각이었는데 네. 이게 정말 물반 고기반이었는데 네. 거기서 한 발도 못 맞춰가지고 네. 너무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미안하다 이랬는데 괜찮다고 해줘서 이제 네. 다음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궁극기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다시 선발하시고 뭐 젠지를 이겨서 기분이 좋으시지만 지금 자신의 경기력에 만족하지는 못한 네.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어쩔 수 없이 물어볼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서 고스트 네. 선수가 최근에 왜 출전 안 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일단 저도 좀 되게 좀 부담감이 많았었어요. 네. 제 경기력도 이제 마음에 안 들었고 MSI 때부터 더 약간 좀 그렇게 됐고 좀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어떤 방법이 없었잖아요, 사실. 맞아, 그래서 맞아, 그냥 맞아. 달려왔는데 좀 대표님께서 이제 좀 포지션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해서 네. 제가 그럼 아 그러면 그렇게 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나요? 쇼맨 선수는 솔랭을 많이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네, 말 그대로 제가 솔랭을 많이 돌리고 그리고 이게 스크림이 직접 하는 거랑 밖에서 이제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네, 애들 경기하는 거나 좀 이런 걸 좀 많이 다른 게임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제 밖에 있는 시점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언제 딱 느끼셨나요? 아, 이 지금은 다시 출전을 해도 되겠다. 어떤 대학으로 오갔는지 그것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완벽히 자신감이 찬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포지션 수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맞아. 결국 이제 제가 돌아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네. 제가 오늘 고스트 선수랑 인터뷰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은 없고 그냥 네. 많이 응원한다라고 전해드리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고스트 선수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정말 제가 출전 안 하는 동안에 막 진짜 숙소로 막 편지, 손편지 같은 것도 써서 보내주시고 되게 정말 많은 응원들을 받았거든요. 그런 거를 네, 받으면서 되게 좀 많이 힘낼 수 있었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꼭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라이즌 e스포츠의 애슐리 강입니다. 코라이즌 e스포츠라는 브랜드가 최근에 시크릿 랩이라는 게이밍 체어 회사랑 스폰서를 협업하게 되었어요. 우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제가 올리는 코라이즌이 올리는 인터뷰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계셨다면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셔서 시크릿 랩에 어떤 물건이 있나 둘러보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만약 구매를 하신다면은 저 역시 마진도 떨어지고 좋고 저도 스폰서십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2021년 내내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코라이즌 e스포츠 그리고 시크릿 랩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